안녕하세요, 황필입니다. 오늘 가볼 대학교는 인기가 상당히 많은 경기권 천안권에 위치한 웅장하고 화려한 대학 세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이 대학들은 인서울대학이나 다름없는 지하철이 운행되는 대학들입니다. 인지도가 상당한 대학들이고요. 입학과 취업이 동시에 가능한 대학들입니다. 장점이 많고 거대한 이 대학, 과연 어떤 대학일까요? 참,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자, 그러면 황태TV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가천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무늬만 경기도 대학이지 실제 서울 송파구와 지하철 한정거장 2분 거리에 있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권 4년제 대학교입니다. 강남도 거의 코앞에 있는 대학이죠. 가천대학교는 1939년 설립 시초인 가천길대학교와 1998년 설립된 가천의과대학이 2006년 통합하여 보건간호의학계열 종합대학인 가천의과대학이 됩니다. 그 다음은 1979년 설립 시초인 경원전문대학과 1982년 설립 시초인 경원대학이 통합하면서 2007년 경원대학교가 됩니다. 그리고는 2011년 가천의과대학교와 경원대학교가 통합하면서 지금의 모습인 가천대학교가 됩니다. 뭐 한재단 아래 4개 학교가 있었는데 다 통합이 되었죠. 아마 한국대학 중 스토리가 가장 긴 대학일 건데 오늘은 가천대학교 단독 영상이 아니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천대학교는 수도권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과대학과 함께 보건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유일한 대학입니다. 대기업 계열사 계약학과를 설치한 대학이고 뭐 인기가 워낙 많은 대학이죠. 가천대학교 역시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입니다. 전공을 살펴보면 바이오 의료 기기학과, 게임 영상학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공, 미래 자동차학과, 반도체 설계 전공이 있습니다. 과정은 6학기 교육과정으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고 1학년 때는 전공 기초능력과 현장 실무, 기본 교육을 집중 이수하고 2, 3학년 때는 기업에 근무하며 해당 직무 관련 심화 교육 및 직무 역량 고도화 교육을 합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기업에서 근무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에 수업이 진행되어 강의 부담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1학년 때는 정부 및 산업체에서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2, 3학년 역시 채용기업이 학비의 50%를 지원하는 등 풍부한 장학금 혜택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외에도 가천대학교는 뭐 의대가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진학사 통계 2등급대 지원자 전국 4위, 3등급대 지원자 전국 1위라고 합니다.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 대학이지만 조만간 가천대 영상은 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캠퍼스가 아름답고 웅장한 가천대 학교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는 산업통상자원부재단이고 1999년에 경기공업대학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2011년 지금의 모습인 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됩니다. 개교 이후 교육부 주요 재정 지원사업인 교육역량 강화대학이 되고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WCC와 특성화 전문대학 SCK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캠퍼스가 상당히 개성있으며 개인적으로 과학단지에 와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옛 감성과 현대적인 부분 공존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뭐 그렇습니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역시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입니다. 전공들을 살펴보면 AI용 복학과, 컴퓨터기계 융합과, 첨단전자계측과, 미래 모빌리티 설계과, 영상 콘텐츠과가 있습니다. 과정을 살펴보면 1학년은 기업 맞춤형 교육을 받고 2학년 1학기는 2학습 병행으로 교육을 이수하여 총 3학기 만에 전문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뭐 아무리 봐도 좋습니다. 입학금 또한 1학년은 국가장학금 100%가 지원되고 2학년 1학기는 기업에서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절학기도 50% 지원됩니다. 2학년부터는 급여가 지급되니 전혀 부담이 없겠죠.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실무형 교육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딱 맞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참여한 기업도 우수한 기업들입니다. 취업의 질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건 다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과학기술대학교는 디지털 직무 전환을 위한 재직자 과정 및 미취업자 과정도 함께 운영한다고 합니다. 진정한 선도대학의 모습이네요. 경기대학교는 기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설립하여 개교한 특성화대학입니다. 풍부한 산업협력 인프라와 뛰어난 기술역량 교육을 갖춘 수도권 전문대학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백석문화대학교입니다. 화면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무지 화려한 캠퍼스입니다. 백석문화대학교는 1994년 천안 외국어 전문대학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1998년 천안 외국어대학, 2004년 백석대학, 2006년 백석문화대학, 2012년 지금의 모습인 백석문화대학교가 됩니다. 백석문화대학교는 전문대학답지 않게 멋진 캠퍼스를 자랑하는 대학입니다. 백석문화대학교 학생 중에 예쁘고 잘생긴 학생도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캠퍼스가
이뻐서 이미지가 그런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학의 기본이 잘 돼 있고 전문대학답게 상당한 취업률을 자랑하는 대학입니다. 백성문화대학교 역시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되는 조기 취업형 개학학과 선도대학입니다. 전공을 살펴보면 베이커리 카페과, 스마트 SW공학과, 웹툰 콘텐츠과, 뷰티 디자인과가 있습니다. 백성문화대학교 조기 취업형 개학학과 역시 전문학사 학위를 6개월 단축하여 1년 6개월 만에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1학년 등록금 전액 장학금이 지원되며 취업 장려금 400만 원도 별도 지급됩니다. 2학년 때는 등록금 50%를 기업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뭐 2학년부터는 급여가 지급되니 부담은 전혀 없겠죠. 이뿐만 아니라 백성문화대학교는 조기 취업형 개학학과 사업과 관련해 창의융합교육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는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마련됐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토론학습이 가능한 스페이스 웹툰 실습을 위한 유니버스 3D 영상 체험 공간인 코스모스 AR VR실도 조성됐다고 합니다. 직접 가봤는데 멋지더라고요. 백석문화대학교는 백석대학교와 캠퍼스를 같이 쓰고 있어 화려하고 멋진 공간을 자랑합니다. 전문대 중에서 구미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아산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는 4년제 시설에 전혀 눌리지 않는 캠퍼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폐교됐지만 대구 미래대학교도 전문대학인데 엄청 넓은 공간을 자랑하기도 했었죠. 화려한 조경, 좋은 위치, 그리고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되는 조기 취업형 개학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백성문화대학교.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위치적 조건이 너무 좋고 캠퍼스도 화려하고 조기 취업형 개학학과를 시행하고 있는 가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백성문화대학교를 가봤습니다. 좋네요. 자, 오늘 황태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